남녀노소 모두의 마음을 사로잡는 힙한 아이돌 나와주세요. 와, 자, 메인 무대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 있다. 여자 아이들에서 아나운서급 딕션을 자랑합니다. 아니에요. 메인 보컬 미아. 안녕하세요, 미아입니다. 네. 자, 오프닝 때 아나운서 딕션이라고 소개를 했는데요. 듣는 귀는 조금 미연 씨 좀. 제가 유전의 영향으로 자는 귀를 먹었어요. 자는 귀를 먹었어요. 집안 내용이 집안 내용이 약간 잘 못 들어요? 네네. 아버지께서 네. 말을 듣고 싶은 대로 듣는 그런 경향이 있으셔요. 큰 소리를 오히려 잘 못 듣는 것 같아요. 아, 큰 소리를 못 소리를. 듣는다. 그럼 이렇게 얘기해 줄까요? 이거 잘 듣네. 이거 잘 들어. ASMR로. 좀 들을 때 그럼 살짝 좀 눌러서 방법을 좀 활용을 좀 충분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자나깨나입니다. 자나깨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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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세요? 아세요? 모르는 노래예요. 모르는 노래예요. 아, 몰라서 그런 거예요? 네. 네. 알아서 그래요. 우리 미연 씨가 독특한 리액션도 이렇게까지 이제 놀토 멤버들의 바스였고요. 자, 이제 미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연. 미연. 자, 미연 바스반 첫 바스예요. 오픈. 자, 어느 쪽 가사죠? 우측. 나는 이게 아니라고 걸은 건데 밑독에 빠진 건데. 밑독에 빠진 건데? 밑독에 빠진 건데. 들은 거예요? 다 들은 거예요? 제 머릿속에서 섞였어요. 아, 머릿속에서 섞였어요. 예, 좀 제자리 찾아주셔야 됩니다. 자, 냉정해. 오늘 냉철하다 오늘. 되게 냉정하시네요. 소연 갑니다. 소연. 오픈! 오. 저는 깨는 게 아니라 겁이 나는 건데. 머리 저 머리 빠지는 건데라고. 머리 쪽을 들었다. 머리 빠지는 게 있나 보다. 다 오픈을 해봤습니다. 자, 이제. 괜찮은 것 같아요. 약간, 약간 최근 뭐 몇 개월 동안에 가장 확률이 높은 것 같은데. 아, 성공했게. 좋습니다. 톰 크루즈 스타일로 또. 덤디 덤디? 덤디 덤디? 신동엽 씨도 좀 가능성이 있다. 아, 뭐야?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삐 오빠 진짜 기분 나빠요. 삐 오빠 진짜 기분 나빠요. 왜요? 왜? 왜? 아니, 자기일 것 같았나 봐요. 미연 씨한테 타이틀곡 제목이 뭐라고요? 아우! 그러진 않고 혹시 모르니까 썼으니까 혹시 이제 역시 후배 챙기는 거 피오밖에 없네. 아니, 본인이 챙기세요, 본인이. 드라마인 줄 알았어, 청춘 드라마인 줄 알았어. 이렇게 되면은 나는 내가 볼 때 한 그릇씩 잘하면 먹을 수 있어. 어허. 진짜요? 그럼 붕청이를 얼마만큼 확실하게 해야 되나? 미연 씨 같은 경우에는 입장이 어떻습니까? 뭘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맞는 것 같은데. 아, 그냥 전체를. 전체를 다. 그렇죠. 마음 맞는 것 같다. 밑에 궁금해. 왜냐면은 동그랗게 머리 빠지는 거 너무 고백이잖아요. 원영 탈모증 고백이다. 네. 동그랗게가 있나요? 꽤 정확하게 들었어요. 꽤 정확하게 들었어요. 동그랗게를 확실하게 들었다니까 그럼 동그랗게를 물어볼까요? 동그랗게를 물어볼까요? 아니, 위쪽 확실하게 들었는데 네, 그걸 물어본다고요? 많이 형님 제가 확실하게 들었는데 그걸 물어본다고요? 그러니까 물어봐야 돼. 오케이, 오케이. 확실히 들었다. 확실히 들었다니까. 오케이. 아, 형도 이제 신뢰도가 하나 상승하는 거야, 여기서. 여기서 맞으면 상승 오게. 신뢰가 올라가는 거지. 자, 하고 싶어요, 그러면. 동그랗게가 맞다면은 사실 한 번 더 들으면 무조건. 진짜. 여기서 한 번 더 들을 거야? 아, 오징어 좋아하세요, 통오징어찜? 네. 근데 국수랑 통오징어찜 중에서 뭘 준 거예요? 싶어요? 국수요. 오, 국수 쪽. 연만주가 한 잔 됐네. 연만주가 한 잔 됐네. 면이요. 미연 씨라서 역시. 눈을 감고 이렇게 상상하면서 면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뭐 다시 듣기도 지금 쓸 의향이 있고 붕청이도 남아 있고. 그러면 붕청이로 동그랗게를. 오케이. 물어보죠. 왜냐면
아무도 못 들었지만 동현이가 혼자 들었다고 하니까 네. 그거를 네. 딱 확인하면서 동현이 한번 확 띄워주자마자 제 신뢰도가 상승됐습니다. 주문 주세요. 청아 청아 궁청아. 두 번째 줄에 동그랗게가 들어가죠. 오, 야, 오, 확신해 확신이야. 확신. 들어가죠. 들어가죠. 네. 오! 와! 네. 오! 와! 내가 그만 했잖아 내가. 나 혼자 들었어요 이거를. 나 혼자 들었잖아요. 야 지웠어. 코바. 코바. 그런 걸 띄워주는 형이 바로 옆에 항상 있어야 돼. 감사합니다.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팩트 동그랗게 들어갑니다. 아, 저만 들었어요. 들어가요. 근데 오. 지금 딱 보니까. 오. 바다 꼬치가. 바다 꼬치가. 아 그 뭐야 저거. 주세요. 자, 제 친구 비와 그리고 최현 니엘씨. 소연! 비 선배님 깡이랑 친다 선배님의 투유? 어? 진짜? 투유? 실패! 힌트 들어갑니다. 미연 씨를 보고 미연 씨를 보고? 네, 이렇게 부릅니다. 약간 뷰티 쪽이에요, 뷰티. 뷰티? 뷰티 쪽. 뷰티? 뷰티. 우리 남성분들의 뭐 예전의 미연. 이상형이 어? 어, 미연. 선배님의 깡, 틴다 선배님의 아름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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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운하게. 하긴. 다 미운이가 미운하게. 장난이에요. 네, 미연 씨가 오늘 장난 많이 칩니다. 예. 어허. 아, 너무 아름다워요. 너무 아름다운데. 주세요. 아. 자. 아, 자, 잠깐만. 자, 우리의 가족이지요. 걸스데이, 네. 걸스데이. 네. 그렇죠, 그렇죠. 세윤. 지금 딱 경례하고 있습니다. 세윤. 세윤. 걸스데이. 대통령. 오, 맞다. 그리고요. 소녀시대. 대통령? 대통령? 실패. 나래. 나래. 걸스데이 여성 대통령. 소녀시대 소원을 말해봐. 90% 실패. 미연. 걸스데이 선배님 여자 대통령. 아. 그리고요. 아. 소녀시대 선배님 소원을 말해봐. 천하! 자, 둘 중에 어떤 노래 선택하시겠습니까? 그 노래 안무를 잘 모르지만, 네. 걸스데이 선배님. 오! 오! 걸스데이! 아니, 어떻게 아무도 못 맞춰? 우리. 나 비슷하게 맞췄잖아요. 하려고 했어, 하려고 했어. 하려고 했어. 아니. 어, 아지마 봐. 오, 나왔다, 나왔다. 그대로 춤을 추고 그대로 가시면 돼요. 자자 혜리 씨 혼자 지금 어머 나가 맨파트 맨파트 어 혜리야 혜리야 그만 못 보이는데 아니 여기 형 여기 혜리야 이제 들어갔는데 소스 바르고 있잖아요. 소스 바르고 있다고요. 소스 바르고 있어요. 또 가요. 야야 혜리야 그랬잖아요. 직캠. 새로운 직캠. 야, 혜리야. 그만해라, 그만해. 야, 대박. 아유, 야. 살라! 들어오세요. 또 가, 또 가! 헤이! 조심, 조심, 조심. 헤이! 아, 그다. 아, 운동 잘했어. 아, 캐치볼 잘했어. 아, 야, 진짜. 앤 카운트다운. 악수가 끝. 1위, 카리. 어, 마지막에 호흡 봐요. 어, 들어간다. 어,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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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인 때로, 신인 때로 돌아가서. 지금 뭐 정답은 거의 해리가 맞춘 것처럼. 아, 해리가 맞춘 게 아니었구나. 아니었어요, 미연 씨. 우선 밥만 드시면 안 돼요? 그래야죠. 그래야죠. 다음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세요!
다 잘한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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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왔어요, 왔어요. 아, 잠깐만. 아, 야를 아는데 야를 하루 씹어야 돼. 자, 일단은 아! 화사. 마리아. 그리고요. 아이들. 라차타? 실패! 나래. 나래. 아니야? 화사, 마리아. 그리고요? 아이들의 팝스타? 실패! 우리 아이들의 힌트를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 근데 이거 아무도 모르시는구나. 죄송합니다.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너무 섭섭한데?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말하지 마, 하지 마. 연습들이 너무 많으니까. 어, 그치. 힌트는 어흥? 됐습니다, 됐습니다. 나래! 나래, 왔어요. 화사, 마리아, 아이들. 라이언? 정답! 어휴, 큰일 날 뻔했어요. 자, 둘 중에 어떤 노래를? 아, 예. 자, 눈치 보이죠? 아, 정신인데요. 어렵다, 어렵다. 게스트냐. 자, 옆에 앉았고요. 자, 친한 친구냐, 게스트냐, 선택! 아예, 이 춤은 무조건 아이들이지! 오! 화사 춤, 화사 춤. 자, 혼성으로 광희야 아이들. 예. 아, 역시 역시 무대 잘 봤습니다. 어, 멋있다. 잠깐만요, 안 됩니다. 자, 들렸던 그대로를 써서. 아, 되새겨 보고 있었어. 아, 되새기고 있다. 미연 씨는 지금 되새기고 있다. 잠깐만요, 안 됩니다. 자, 들렸던 그대로를 써서. 아, 되새겨 보고 있었어. 아, 되새기고 있다. 미연 씨는 지금 되새기고 있다. 나래 바스부터 오픈합니다. 나래 바스만 오픈! 오, 뭐 시원하게. 마나나나나나나나 말 안 들어 말 안 들어 나나나나 너 때문에 너였기에 미안 오픈! 흔들어 흔들어 뿌르르르르 말 안 들어. 미연 씨 죄송한데 그래서 아까 이렇게 흔든 거예요? 네. 어, 기억을 되새기려고. 흔들어. 그냥 본인이 흔들어서 흔들어를 쓴 거 같은데. 아름답다 미연 씨. 말 안 들어 왜 안 들어. 나도 그렇게 섞긴 섞거든. 이러면은 괜찮은데. 나쁘지 않은데요? 기가 막혀. 품청이 남아있고. 근데 말 안 들어 왜 안 들어는 맞을 것 같긴 한데. 물어봤으면 좋겠어. 물어봐서 딱. 아니면 여기 뭐 물어보고 싶은 거 있어요? 두 번째 줄이요. 두 번째 줄을 물어보고 싶다. 물어보고 싶어요? 네. 두 번째 줄. 자, 주문을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문 큐! 청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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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 안 들어 왜 안 들어 맞아요? 아니요! 어? 어? 아니요! 어? 아니요! 여기 냉철해. 아, 다시 물어볼래요? 대답 너무 이상했어. 여기 사람 냉철. 아, 왜 그러세요? 다 듣지도 않고. 다시 한 번. 자. 청아! 청아! 붕청아! 너 때는 뭐, 나 때는 저쪽. 너 때는 뭐, 나 때는 마려. 잘했어. 어, 머리 좋다. 머리 좋다. 잘한다. 진짜 잘한다. 야, 이렇게 하신다고요? 네. 아니요. 응. 아. 어. 아니요. 응. 아. 지금도 사실 이렇게 그렇게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딱 해줘야지. 뭐 감정을 섞어서 아, 아니요 하면 우리가 더 헷갈린다고요. 다시 물어봐요. 자, 그래서 청 시작. 청아, 청아, 청아. 맞는 줄은 있어요? 아, 또 바뀌었어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러면은 저는 우리 약간 그 아까 붕청의 힌트를 아니요가. 스위치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아하. 아, 그러네. 스위치 하면 세 번째 줄은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문맥상 이게 더 맞지. 네. 여러분께는 여섯 개의 힌트를 드립니다. 아, 그거 뭐 봐. 자, 오늘 힌트판 첫 오픈이에요. 그럼. 무조건 띄어쓰기? 무조건. 띄어쓰기 발. 무조건. 띄어쓰기. 띄어쓰기. 저도 전띠 좋아요. 아, 전띠.
자, 띄어쓰기 선택하셨습니다. 갈라쇼! 이렇게 갈라집니다. 뭐 네 번째 줄에도 뭐가 많이 붙어 있고요. 왜가 12번 들어나 보다. 왜 말 안 들어? 왜 말 안 들어? 말 왜 말 안 들어? 왜 말 안 들어? 그게 되는 거지. 12, 13, 14, 15, 16까지. 그러면 세 번째 줄도 지금 맞는 게 있어? 나 때는 안 맞아. 너 때는 나 때는 뭐 하면 맞아? 나 때는 뭐? 아, 알고 보니는 어디 들어오는 거지? 알고 보니까 아닌가? 알고 보니가 아니야. 어렵다.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디테일에 신경 써주시고 집중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아 진짜. 됐죠? 저기세요. 자, 이 두 번째 줄 나는 너는 들었어. 너는 너가 있어 확실히. 네. 야. 그냥 약간 말하는 식으로. 야. 오. 우리 둘. 어 진짜? 어 너는. 어 너는. 언어는 왜? 언어는 왜 말 안 들어? 나 때는 우. 나 때는 우. 나 때는 우. 너 때는 뭐? 근데 우가 뭐야? 근데 이게 무슨 우? 단어일 거. 아이씨. 동현병이 평생에 뭐라고 하셨지? 나 때는. 나 때는 어? 야, 나 때는 어? 뭐가 뭐가 왔는지. 나 때는 뭐? 나온다. 어. 뭐가 힘들어? 뭐가? 나온다. 그렇지. 그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돼요. 아니지. 나 때는 하가 맞을 수 있다. 나 때는 하. 나 때는 나 때는 흠. 첫 번째 봤을 때 흠을 듣긴 했어요. 흠을 물어봤잖아요. 나 때는 흠, 너 때는 뭐? 예. 그러니까 아니, 나 때는 어때? 뭐 이렇게잖아. 나 때는 이렇게 회상하듯이. 나 때는 나 때는 흠이 재밌는데. 흠이 딱 웃긴 하다. 흠 잘 어울리는데. 흠 괜찮아. 흠 웃기네. 딸애야, 같이 좀 작사하자. 작사해서 도전해야지. 애구머니나. 어우, 머리 너무 맛있다. 야, 이거 어렵게 썼네. 다섯 글자 작사 들어갑니다. 애구머니나. 또 같은 게 들어갈 것 같긴 한데. 또 더 뭐 계속 했던 말 또 하는 느낌 아니야? 그냥 아니 그러니까 같은 패턴으로 항상 얘기를 하는 거지. 징글징글하고 아유 그만하시오 그냥 좀. 너 해봤어 안 돼 이렇게. 자 가사 완성됐습니다. 아우 또 뭐야? 그래. 아우 또 뭐야? 애구머니나 아우 또 뭐야? 아이들의 미연양 불러 주세요. 청기 들어, 뺏기 들어, 언어는 왜 말 안 들어, 나 때는 눈, 너 때는 뭐, 애구머니나, 아, 또 뭐야. 연기가 되네. 대단합니다. 결과 주세요! 아우 또 뭐야가 맞아요. 실패! 연기 늘었다는데 연기 인트라도 좀 볼까요? 연기 늘었다고 말해, 뭐 요즘에 뭐. 내가... 야, 분명은 이제 헐리우드다. 자, 연기 힌트든 뭐든 다 저희는 유료화가 돼 있고요. 1년 채용됐어. 자, 이제 미연양이... 하나만. 저는... 자, 1년 채용됩니다. 어떤 거? 내가 할게. 나도 진짜 회사 가지 말랬는데. 진짜 몇십 년 만에 하네. 자, 집어넣을게요. 됐어. 하지 말라고 그랬지. 아이고, 회사가 아니라 그냥 하지 마세요. 저희가 얘기할 게 하지 마세요. 선생님, 하지 마세요, 진짜. 자, 미연 양 1만 채우면 됩니다. 나갔어, 지금. 어떤 거예요? 근데 얘기를 좀. 오케이. 아니. 보시는 거예요? 아, 제가 노래를 두 개 섞어가지고 네. 상체는 그 춤을 추고 하체는 또 다른 춤을 추는 거예요. 상체는 어떤 춤을 출 겁니까? 상체는 아이오아이 선배님의 너무너무너무 너무너무너무를 네. 상체 쪽에선 추고 하체는요? 하체는 샤이니 선배님의 링딩동. 오! 재밌는데? 별게 아닌 게 아닌데! 대박이야! 이거 따로 쳐서 한번 보여드리고 그걸 섞어서 칠게요. 아, 오케이. 자, 너무너무너무부터 갑니다. 시작! 너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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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그때 말해줘. 자, 오케이. 이제 링딩동 갑니다. 친절하시다. 시작! 이게 뭐야? 딩딩동. 오케이. 이게 섞어 된다고? 이게 된다고? 이걸 어떻게... 잠깐만, 상체가 이거... 자, 이걸 섞어요. 상체가... 여러분, 안무를 섞습니다. 상하체 분리댄스 큐! 야, 뭐야? 웃겨. 우와. 200점 성공!
너무 귀엽다. 세상에. 짜증내. 이게 뭐야? 아이디어 뭐야? 아이디어를? 발상이 웃기다. 발상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아이유의 아니고. 음원 차트를 씹어먹은 걸그룹. 왔구나. 여자 아이돌. 벌써 끝났어. 나온다. 새로운 노래, 새로운 노래. 뭐야? 아, 나야. 아, 이 동선이었군요. 하이. 어, 잠깐만요. 박수. 먼저 단체 인사 부탁드립니다. 하나, 둘, 안녕하세요, 아이즈입니다. 감사합니다. 한 분 한 분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연말 정산 담당 김민니 세무사입니다. 아, 세무사님 오셨어요. 민니 세무사님. 세무사는 프로래서 굉장히 조금 불리한 상황인데 사전에 기싸움, 멤버들 기싸움이 대단했대요. 특히 민니는 외국인 멤버 중에 한국어 실력은 내가 최고다. 가장 보기 좋다. 보기 좋아요. 보기 좋아. 와, 이런 거 없어요. 요즘은 그냥 막. 네. 가장 걱정되는 멤버로 네. 우기를 뽑았습니다. 세무사님, 이유를 네. 들어볼게요. 네, 우기 씨는요. 평소에는 한국말 되게 잘하시는 걸로 유명하는데 노래를 부를 때마다 가사를 자꾸 다르게 작사를 하시고 불러가지고 그래서 놀이터에서도 마음대로 듣고 적을까 봐 걱정이 되네요. 지금 우기가 뭐 일어나서 우회했는데 본인은 그렇게 생각 안 하나 봐요? 아, 전혀요. 저는 세상에 정해지는 정답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멋있다. 세상에 정해진 정답은 없다! 아니 그냥 우리 프로그램은 정답이 있는 프로그램이야. 정답이 없으면 저희 방송을 안 끝내. 놀토 나와서 놀토 나와서 외국인 멤버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네. 여권을 한 번씩 꼭 까봐요. 그럴 수가 없어. 이 정도까지 해야 돼. 말을 너무 잘해서. 너무 잘하는 거 같아. 저희는 민니 씨. 민니! 야하네요. 하나, 둘, 셋. 팀만 묘하게 약간 알콩달콩. 우리는 너무 잘해요. 다들 작사가들이라고. 한 팀 갑니다. 그럼 쉬웠지, 너무 쉬웠지. 한 팀 5분 불러볼게요. 그의 포인트를 선물하길. 그의 포인트를 선물하길. 잘한다. 잘한다. 왜? 이렇게, 이렇게. 랩퍼네. 랩퍼. 좌회전, 좌회전. 랩. 본인이 하고 나서 왜요? 왜? 왜? 문제 있어? 아니, 좋았어요, 좋았어요. 감사합니다. 우기 먼저 불러 주세요. 나는 익숙한 비인 따스에 말이지만 멋있으면 돼. 아이들 사랑의 길을 위해 띄울게. 미니. 길 위해 포인트를 선물할게. 오. Yeah. 괜찮네. 이게 힙합이야. Yeah. 선물할게. Yeah. 정면을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나 무서워. 3. 오. 2. 오디오가 안 비네. 결과. 자, 타임! 자, 우기 씨! 우기야, 빨리 하고! 아, 누가 때려? 우기야, 겁쟁이야! 롤러코스터 영상으로 봤으면 혼자 VR, VR! 이거 합성된다, 합성이다, 이거! 결과! 보여주세요! 시성 두 개부터 네? 오픈해드립니다. 보여주세요. 미음이 떴어요. 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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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어? 비행이야? 어? 비행이야?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니, 다 왔대. 아, 다 왔대. 이거 아닌 것 같아요. 이거 아닌 것 같아요. 형, 비행으로 갈까, 비행? 어? 비행? 그 비행 포인트로 선물할게. 기... 그래. 불러 주세요.
몇 년 동안의 비행 뜻에 마일리지만 몇십만 대 모디는 꿈을 위해 부자되게 해준 그 비행 포인트로 선물할게. 예쁘어. 비행 갑다 그 비행 포인트로 선물할게. 뒤에. 자, 더 이상 안 돼요. 세 번째 기회예요. 죄송해요. 자, 다시 불러야 돼요. 다시 불러야 돼요. 그 뒤에 포인트로 선물할게. 결과. 너무 얇아. 5분. 어떻게 그러신다. 힌트. 초상 어디 봐요? 이거랑 이거 어때요? 아, 나 이거는 약간 자존심 상해. 선생, 저희 초상 두 개. 초상 두 개 보겠습니다. 초상 두 개 보겠습니다. 설마 2번, 3번? 네. 바로 보기. 자, 소연 씨, 말씀해 주세요. 초상 두 글자, 오픈. 나왔죠? 아, 비행이요? 아, 비행이요? 아, 비행 안 떴잖아. 내가 비행 썼잖아! 아, 누가 비행 포인트라 그래. 그 비행 맞네. 아, Let's go. 소연, 정답 쪽으로 갑니다. 야, 이거다. 아니, 이게 왜냐면은 그, 봐봐. 그 비행을 해서 포인트가 쌓인 걸 선물한다는 거 아니야? 그 비행 포인트를 선물할게. 그러니까 를인가 본데? 를이야, 를. 소연아. 를. 포인트 를. 에? 포인트 를이야, 를. 근데 소연 씨가 귀가 굉장히 얇아가지고. 그러니까 왜 이렇게 짧은 거를. 그럼 루를. 근데 이게 앞에 말투를 봐야 돼. 그러니까 얘네가 포인트 르나 포인트 로야. 로가 더 재수 없어. 우기 씨는 근데 한국 사람이죠 그냥. 거짓말이죠. 외국 사람 거짓말이지. 글자 수가 앞에가 중요하대. 로? 르. 아. 소연아 너 뭘 들었는데? 그래요. 르. 르야? 오케이. 를. 의리를. Let's go. 그 비행 포인트를 선물할게. 아, 자, 이거는 여기서 이기면 먹어요. 일어나. 이기면 먹어요. 비행 정대 맞으면 진짜 웃기겠다. 안 맞아. 제발. 안 맞을 거야. 푸시. 제발. 진짜? 대박. 둘 다 실패. 둘 다 틀렸어? 둘 다 실패. 진짜요? 둘 다 실패. 오케이. 어떡해. 몇 번은 계속된다. 오케이. 이길 수 있어. 자, 한 번 더 갑니다. 이제. 힌트판 보여주세요. 우리 팀 결정했습니다. 정답 저희 팀 정했죠? 이거 들으면 정답이겠다. 그냥 이걸 갖고 가세요. 정답지 갖고 가세요. 어떡해. 뭡니까 이게. 정당한 힌트. 정답 수 오픈. 제발. 뭐야, 황금 전에. 아니야, 이거네. 돌아갈 거예요? 아, 키 너무 기다림에 세 번째 굽습니다. 아니, 자꾸 식어요. 야, 세 번째 리필. 아, 가려웠네. 나눠주세요. 가서. 머리. 우리 아까 를 했죠? 네. 아, 불러주 세요. 모이는 너희들을 위로 해줄 때야. 그 비행 포인트를 선물할게. 자, 과연 한 팀만 맞히냐 아니면 역전의 반전을 만들어낼지 결과 no. 보여주세요. 아, 나 슈아 저 당당한 모습 좋아. 우린 틀릴 리가 없어. 좋아. 너 기운해. 과연 맞지. 가자. 역전이다. 이 역전이다. 5번 포인트 로 이상하잖아. 어? 어? 다 틀렸어? 아이들 몰라요? 아이들 모릅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 노래와 아이들과 좀 관계가 있다고 얘기 들었는데 커버한 노래들을 좀 생각해 보세요. 뭐 커버했는데? 아, 오기! 오기 빨랐어요. 비몽. 어, 가수 이름 상호? 쓰리. 고요태 선배. 실패! 탈레, 탈레! 뭐 하지 않아? 비몽! 아, 예. 코요태! 정답! 아시는 분들 나오세요. 뭐야? 허!
마주보고 마주보고 도리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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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쪼쪼쪼쪼쪼쪼쪼쪼쪼 안무 선생님 최악이네 그만해 그만해 성공 하이라이트 안 나왔어 자 마지막 아주 팀워크 너무 좋네 저는 이런 분위기를 원했어요 근데 너무 웃긴 게 우기님한테 좀 죄송하네요 미안합니다 우기님 솔직히 고요태는 저희가 정답을 드릴 수 있다 말고기이잖아요 죄송합니다 두 개 다 맞춰야 돼 어? 자, 누굽니까? 왼쪽 뭔데? 오른쪽 약속해 줘. 둘 다 춤을 추고 있어요. 박봉, 박봉. 왼쪽 약속해 줘.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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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이비복스, 킬러. 그리고요? 핑클, 내 남자친구에게. 90% 정답. 90% 정답. 90% 정답. 소연, 소연! 소연. 베이비복스, 영원한 사랑. 그리고요? 베이비복스? 네? 베이비복스 영원한 사랑 죄송해요 실패 아니야 괜찮아 베이비복스가 영원한 사랑 네네네네 민니 한 번만 민니 베이비복스 킬러 프링클 영원한 사랑 핑클이요? 네 프링클? 프링클? 네 실패 핑클 실패 핑클 실패 핑클 실패 네네네 노 핑클 실패 세 발랐어요. 나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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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발랐어요. 나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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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래. 베이비복스 우연 핑클 내 남자친구에게. 아 실패. 신 신. 베이비복스 겟업 겟업. 핑클 내 남자친구에게. 정답입니다. 정답입니다. 핑클 핑클. 왔다. 왔다. 아 똑같아요. 자 지금 똑같습니다. 어 아니 아유 자 안무가 똑같습니다. 어 오른쪽 몰라요. 아 똑같아요. 뒤를 몰라 뒤에. 자 지금 누가 봐도 지금 나훈아신데 똑같아요. 아, 비슷하긴 하다. 힌트 드립니다 힌트. 왼쪽은 아주 못된 사람이에요. 알아요 왼쪽에 오른쪽. 알아요 오른쪽으로 아 오른쪽. 네 세무사님 예 조금만 진정하시고 예. 자 오른쪽 오른쪽 안무를 보세요. 이 어떻게 되는 거야? 뒤집혔어. 어? 어? 동현. 영어로. 어. 어 샤이니, 루시퍼. 예. 나훈아. 영어로. 영어로? 실패. 영어로. 아이, 미니. 세. 미니. 샤이니 선배님 루시퍼. 나훈아 쉐이크 노시퍼 아니야 노시퍼 아니야 노시퍼 아니야 노시퍼 아니야 노시퍼라고 노시퍼요 노시퍼 아니야 노시퍼 아니야 뭐야 루시퍼 루시퍼 아니야 천천히 얘기하면 돼요 샤이니 루시퍼 나훈아 쉐이크 정답입니다 정답이 미니 미니 할 줄 알아요 안 놓아줘 야 왜 안 놓아줘 감전 루시퍼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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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 잘했어 나이스 나이스 잘했어 맛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짜 하나도 없네요 누구나 좀 좋아할 맛 누구나 호불호 없는 맛 우리 미니 씨 괜찮아요? 아 맛있어요 아 옆에 분은 어떠세요? 괜찮아요? 민희 씨가 볼 때 옆에 분 괜찮아요? 한혜 씨. 옆에 아 저요? 한혜 씨 괜찮아요? 어 네. 너무 따뜻하고 아빠. 아빠. 아빠 같이.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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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같이. 아빠. 아빠요. 야 아빠가 됐구나. 아빠. 아빠 해봐 아빠. 아빠. 손을 들었다. 손을 들었다. 결정됐습니다. 한혜는 아빠. 아빠미 아빠미 우리 가자 오! 오! 아 이거 맛있다 와 그룹이야 그룹 헐 그룹이야
세무사님은 언제 나오셨어요? 왜 나오셨어요? 자, 먹기. 네. 오늘 어떠셨어요? 일단 우리 다 같이 나올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많이 불러주세요. 네.